안녕하세요, 재훈입니다. 간단한 액세서리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자, 이건 저희 매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요. 모돌이라고 스트래핑 풀러입니다. 작은데도 불구하고 끝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사용하기 좋게 딱 용도에 맞게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괜찮다 하고 받아봤습니다. 이제 스트링을 교체할 때 사용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브릿지 핀을 쉽게 그리고 상처 없이 뺄 때 사용하게 됩니다. 네, 풀러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브릿지 핀의 머리 부분에 걸쳐준 다음에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살짝 눌러주시면 뽑힙니다. 방향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 이렇게 시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 꺾인 부분이 힘이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브릿지에 닿으면 브릿지에 좀 보기 싫은 상처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이 새들 부분에서 해야 각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쉽게 뽑히고요. 조금만 걸어도 이렇게 뽑혀 나옵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핀 같은 경우에는 헤드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한 군데 더 있으니까 좀 쉬운 편인데요.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하나 더 있지 않고 그냥 바로 헤드만 있는 경우에는 브릿지 핀을 이렇게 박아 놨을 때 브릿지에 꽉 닿아 있어서 풀러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브릿지의 이 홀이 좀 넓게 뚫려 있고 핀의 구경은 좀 작은 경우에는 박혀 있을 때 아예 브릿지 핀 헤드의 절반 정도가 아주 그냥 잠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럴 경우에 풀러나 리무버를 억지로 이 헤드 밑에 끼워 넣으려고 하면 브릿지에 이렇게 11자로 상처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잘 뽑히지도 않거든요. 그럴 때는 굳이 이렇게 풀러를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보통 그게 2번이나 1번줄 줄 가는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6번부터 차례로 뽑으시고 아래쪽에서 들어가서 밀어서 아래 위로 올려주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줄 교체하는 방법을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은 지금 연결해드린 줄 교체하는 방법 영상을 잠깐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많이 사용하던 크래프터 브릿지 핀 리무버하고 비교를 해보면 브릿지 핀 리무버는 헤드머신 부분에 너트를 더 조이거나 풀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. 모돌이 핀플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기능은 없지만 작은 크기로 가지고 다니기가 훨씬 좋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작은 아이템 하나 살펴봤고요. 다음에도 또 다른 아이템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